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샷건의 게임 프로젝트 관련해서 아트랑 개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큐브렉스 지정환 매니저. 최순일 매니저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은 샷건이라는 솔루션이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보면서 저희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아젠다고요. 저희가 샷건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 관리 툴이에요, 샷건은. 그래서 그 프로젝트 관리 툴로 기존의 게임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아트 쪽 영역을 관리를 하는 부분, 그리고 외주를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기존의 게임 쪽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이슈 트래커, 프로젝트 트래커가 지라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 지라라는 툴이랑 샷건이랑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걸좀 보여드리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아트, 그리고 외주, 그리고 지라까지 연동해서 샷건과 지라를 통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다른 이제 샷건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게임사들의 이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썼는지 좀 살펴보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뭐, 게임 업계에서는 항상 이슈가 되는 게 비용이랑 이제 제작 기간이 항상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에 반면에서 기한이랑 예산이랑 수익은 줄고 있습니다. 요즘에 게임이 구글 앱스토어에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하루에 한 50개 정도씩 올라오고 있대요. 물론 뭐, 국내에서만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건데, 비용이랑 제작 기간은 항상 늘어납니다. 요즘 퀄리티를 보면, 뭐, N사에서 만들어내는 게임들, 모바일 게임이라도 엄청난 퀄리티를 자랑을 하고 있죠. 리니지 같은 것만 봐도요. 점점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관리자랑 작업자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관리자들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좀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손으로 정말 그려서 프로젝트를 관리하시는 분도 있고, 저건 솔직히 조금 심했고, 보통 이렇게 엑셀 같은 걸 사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어느 회사라고 말씀은 드리진 않겠지만, 대기업도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현재까지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프로젝트가 굉장히 작은 단위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1년에 뭐 한두 개 정도 진행하신다고 하면 사실 저렇게 관리하시는 게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점점 작업자는 많아지고 만들어야 될 작업물들은 정말 넘쳐나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관리를 하시게 되면 이 관리를 하시는 메인 PM이나 PD 분들이 엄청나게 바쁘게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을 보면 관리자의 역할이 이제 정말로 그냥 로드 매니저처럼 작업자들을 일일이 따라다니고 디자이너들을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언제 끝나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스튜디오 쪽에서 일을 할 때는 실제로 저런 이제 PM들이 와서 계속 언제 끝나는지 체크해 가고 가서 엑셀이나 구글 시트에 입력해 놓으면 작업자들은 사실 안 보죠. 일정만 보고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도 굉장히 천천히 받거나 반응이 굉장히 느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관리하시고 계시나요? 저희가 프로젝트 관리할 때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뭐 이것보다도 더 다른 사항들이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M&E라고 불리는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봤고요. 보통 이제 어떤 파일이 최신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미지나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타임라인이라든지 스케줄을 변경할 수 있어야 되고, 한눈에 어디까지 작업이 됐는지 작업 공정을 좀 확인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 밑에 쪽엔 좀 추가가 되는데 개발하시는 분들과 아트 하시는 분들이 원활한 소통을 하시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툴이 샷건이란 툴이고요. 샷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디즈니의 인하우스 툴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즈니의 그 방대한 프로젝트들을 여러 개를 관리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디즈니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 이 툴이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독자적으로 나왔고, 독자적으로 런칭을 한게 이제 2009년쯤이라고 해요. 근데 런칭을 그렇게 한걸 오토데스크사에서 이제 인수를 해서 오토데스크사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샷건이라고 하시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샷건은 뭐 계획을 할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바로 리뷰를 할수 있어요. 리뷰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걸 그 밑에 리뷰를 노트라는 형식의 어떤 채팅 공간을 통해서 협업을 하실 수 있죠. 구조는 저렇게 플랫폼 구조로 돼 있어서 샷건이라는 플랫폼 위에 뭐 저런 플랫 모듈, 뭐 뷰잉 모듈, 그리고 뭐 콜라보레이트 모듈, 뭐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서 구동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은 이제 스케줄링을 하고요. 그 안에서 스케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그리고 다양한 툴들, 뭐 주로 오토데스크 툴들입니다. 근데 오토데스크만 있는 건 아니고, 포토샵이라든지, 어도비의 포토샵이라든지, 그리고 파운드리의 누크라든지, 뭐 이런 기타 제작 툴들과 바로 다이렉트로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공정 자체를 실시간으로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좀 지원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독자적인 본인들의 스튜디오에 내부 파이프라인 툴을 갖추게 세팅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저희가 태스크 기반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지금 보시는 화면, 제가 웹 화면도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 보여드리기 전에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각각의 태스크가 이렇게 있고요. 그 태스크의 일정에 따라서 오른쪽에 간트 차트로, 이런 식으로 간트 차트로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태스크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피드백이 되고, 그거에 할당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림이 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렇게 뭐 피드백을 받고 상태를 변경한 프로젝트 태스크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번에 그래프 형태로 정리를 해서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한눈에 이 프로젝트가 어디까지가 완료가 됐구나, 아니면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일들은 어떤 게 있구나, 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커스터마이징이 좀 가능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어도비랑 오토데스크 것만 지금 적어놓긴 했는데, 뭐 보시면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포토샵이 연동이 되고, 그리고 3ds 맥스, 그리고 알리아스, 그리고 마야, 플레임, 모션 빌더, 소프트 이미지, 브이레드까지 이렇게 연동을 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표기가 안된 제품들 중에는 언리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후디니라고 해서 FX 툴이 하나 있는데 FX 툴도 가능하고요. 그 정도 연동해서 같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이썬 기반이에요. 지금 파이썬 3점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API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시고 샷건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저희가 보여드리는 데모 자체가 이제 약간 그런 식의 데모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뭐 지라랑 저희가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지라에 있는 어떤 메시지를 샷건에서 받아서 관리하는 걸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최순일 매니저가 준비해 주셔서요. 조금 이따가 저희가 살펴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샷건은 프로젝트의 메인 허브예요. 허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잡하게 뭐 메일도 좀 분산돼 있고, 뭐 어떤 문서 데이터들도 분산돼 있고, 그리고 또 마야의 어셋이라든지 언리얼에서 만드는 어셋들, 포토샵에서 만드는 어셋들이 다 각각 알수 없는 루트로 분산돼 있는 것들을 샷건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샷건의 원래
고향 같은 게 MNE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MNE가 확실히 게임 쪽에서는 이제 아트의 영역이랑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트를 관리하는 방법과 그리고 외주를 관리하는 거. 외주도 생각보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주를 관리하는 방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트 쪽에서 영상을 보시면 모델링 한 사람이 이제 샷건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마야에서 열었네요. 뭐 맥스에서도 똑같이 열 수 있습니다. 맥스에서 열어서 모델링한 데이터에 저렇게 간단하게 코멘트를 남기고 샷건에 업로드를 하시면 저 퍼블리시가 업로드인데요. 업로드를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야에서 연동이 되고 맥스에서도 동일한 화면으로 열어서 보실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를 저렇게 샷건 쪽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샷건 안에 리뷰 전용 툴인 저 크리에이트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리뷰를 하실 수도 있고 샷건 웹을 통해서도 리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리뷰어, 이제 어떤 이런 검토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저렇게 바로 주석을 남길 수 있는 펜을 사용해서 주석을 남기고 관련되어 있는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저렇게 적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크리에이트 안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지금 빠르게 지나갔지만 내가 리뷰해야 되는 항목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뷰해야 되는 항목들을 보고 저렇게 뭐 어떻게 추가해주세요. 디테일을 좀 더 올려주세요. 라고 해서 체크해서 넘겼어요. 그러면 저 오른쪽에 나와있는 창에 이렇게 남게 되고요.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작업자에게 또는 아티스트한테 바로 피드백이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은 아티스트는 지금 보시면 이 크리에이트라는 툴 안에서 마야를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맥스가 있으면 맥스가 구동이 되고요. 그리고 저게 아니라 데스크탑이라는 걸 통해서도 마야나 맥스를 구동시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동을 하게 되면 바로 실행이 되고 이 마야 안에서 네, 리센트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샷건 패널 창이 생기게 되고 조금 다른 점은 그렇게 크리에이트나 이제 뭐 데스크탑을 통해서 구동을 하게 되면 이 위에 이렇게 샷건이라는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샷건이라는 메뉴가 생성이 되고 그 메뉴 안에 이런 패널 창도 하나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패널 창을 확인을 해보면 네, 어떤 메시지가 지금 샷건 안에서 주고받아지는지도 바로 보실 수 있고 작업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로더라는 툴을 통해서 바로 내가 작업하고 있었던 아까 퍼블리시 됐던 데이터를 불러서 바로 연계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모델링을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이 만든다고 해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컨셉 아트를 올려놓고 그 컨셉 아트를 보면서 작업을 하고 마야에서 작업을 해서 퍼블리시한 걸 모델링 팀장들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시 수정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하는 과정들을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피드백을 받는 것보다 바로 자신의 자리에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절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런 형식으로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제가 샷건 웹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네, 샷건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내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권한으로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내가 할당 받았다면 내가 할당돼 있는 프로젝트만 또 작업자들 선에선 보이게 돼요. 그래서 네, 이게 샷건에 처음 접속하셨을 때 페이지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할당받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뭐 이런 개요 페이지도 확인하실 수 있고 태스크 페이지를 통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래프 페이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페이지도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고 각각의 스케줄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에 맞춘 오른쪽에 간트 차트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안 보여드렸던 걸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소리가 나네요. 이렇게 미디어 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미디어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뭐 게임 쪽에서는 이런 거 안 쓰잖아 라고 하시지만, 그냥 말 그대로 턴테이블 영상이라든지 마야에서 턴테이블을 영상을 퍼블리시하면 플레이블라스터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영상 형태로 턴테이블이 바로 들어오게끔 돼 있고요. 여기서 즉시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체크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디테일 추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버전은, 그러니까 지금 이 태스크에 대한 결과물은 외주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외주한테 이런 메시지가 가게 돼요. 자동적으로 아래쪽에 내가 이제 선택해 놓은 어떤 요 지금 68프레임 정도의 어떤 어노테이션이 있다, 이렇게 주석 기능을 써서 체크를 해놨다고 하면 그걸 샷건이 바로 이렇게 체크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계산이 끝나서 이미지 형태로 이렇게 남게 되고요. 피드백을 받는 사람은 저 68프레임에 뭐가 있다라는 걸 이 타임슬라이드에도 체크가 되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 그리고 또 타임슬라이드를 통해서 체크를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이 타임슬라이드가 없는 2D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트를 관리하기에 좀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샷건 데스크탑이나 아까 보셨던 크리에이트라는 툴을 통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때 실행을 하시는 제품들은 지금 연동이 가능한 제품들을 뭐 맥스나 마야 그리고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를 이 안에서 바로 실행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렇게 실행되어 있는 걸 통해서 샷건 방금 보셨던 샷건 페이지에 퍼블리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해서 이 안에서 리뷰가 가능하게끔 됩니다. 근데 그때 리뷰를 할때꼭 웹에서 안 하시고 크리에이트를 통해서도 리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뷰를 여기서 진행을 했어요. 만약에 수정 사항이 있다,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웹에서 바로 작업자한테 수정 사항을 전달해주면 아티스트는 자신의 데스크탑 안에 있는 뭐 맥스나 마야를 통해서 아니면 포토샵이나 애프터 이펙트를 통해서 빠르게 수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내용이 사실 샷건에서 사용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고요. 외주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라고 하면 정말 간단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주의 영역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사람만, 외주의 계정만 할당을 시켜주시면 끝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주는 동일한 프로젝트 안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금 스튜디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본인이 할당받은 내용만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외주랑 같이 말 그대로 이런 커뮤니케이션, 노트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뭐 티켓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제가 뭐 수정해주세요 라고 적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노트 안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죠, 내용이. 근데 어떤 노트를 남겼는지 한번 볼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그 관련되어 있는 노트만 이렇게 뜯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정되어 있는 걸 바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바로 피드백을 뭐 다이렉트로 이 안에 글을 남기셔서 주실 수도 있고, 레퍼런스 이미지를 추가해서 파일도 추가를 해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영상 시장 쪽에서는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툴이고요. 지금 네, 이렇게 아트랑 외주 쪽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봤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제한되어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뒤쪽에 이제 어떤 개발 쪽에서, 게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젝트 관리 툴이랑 연동하는 걸 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트 영역에서 관리하는 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뒤쪽에 지라랑 연동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파이썬 지라 세션 발표를 맡은 큐브렉스 최순일입니다. 샷건은 파이썬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연결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게임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라랑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라는 애자일 방식의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슈 기반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로 게임 업계를 포함한 IT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애자일이라는 단어도 생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애자일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중간 단계의 결과물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가는 반복적인 작업 방식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계속 피드백이 들어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것이 필수겠죠. 지라는 이러한 피드백들을 각각 이슈라고 부르는 카드에 적어놓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슈가 처리되는 진행 상황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샷건 역시 애자일 작업 방식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는 서비스지만 지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샷건은 미디어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과 같이, 게임처럼 미디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라면, 지라와 샷건을 연동함으로써 각 분야별로 프로젝트 관리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두 분야의 시너지를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라와 샷건의 연동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상 라이브로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제작한 데모 영상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모를 위해서 지라와 샷건 계정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공식 사이트에서 이메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테스트 사이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라와 샷건을 개설한 뒤에 샷건 사이트가 준비되는 동안 지라에서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과 키를 넣어 주신 뒤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 생성을 완료해 줍니다. 네, 다음은 샷건의 사이트 생성 준비가 완료되면은 앞서 입력했던 이메일로 초대장이 전송되고 해당 메일의 링크를 통해서 샷건 사이트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계정 설정을 완료해 주시고 샷건 프로젝트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Add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똑같이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라와 샷건을 연동하기 위한 세팅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샷건 지라로 검색을 해 보시면은 샷건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퀵스타트 메뉴에 샷건 셋업 항목을 보시면 샷건 내에 필요한 필드 목록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엔티티 타입이 프로젝트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디스플레이 네임과 동일한 필드를 생성해 줍니다. 데이터 타입도 문서에 적혀 있는 대로 파일 링크 타입으로 선택해 줍니다. 다음 동일한 방법으로 지라키라는 필드를 생성해 줍니다. 저걸 웹에 있는 걸 그냥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따라 하시면 돼요. 저기 나와 있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걸 어떻게 입력해라고 하시지만 뭐이 웹이나만 보고 사실 한 번에 따라 하실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일단은 전반적인 걸좀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또 말씀드리니까요. 일단은 저 가이드를 따라서 그냥 입력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지라키라고 되어 있는 이세 개의 필드들은 필드 생성이 완료된 후에 별도의 설정에서 중복된 값이 입력되는 걸 방지하는 옵션을 켜줘야 합니다. 이제 나머지 태스크와 노트와 휴먼 유저 페이지도 동일하게 필드를 생성해 줍니다. 네, 태스크는 이 페이지에서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노트는 여기 들어오셔서 만드시고, 휴먼 유저는 피플 상단에 피플 메뉴에 들어오셔서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필드 생성이 완료되고 나면은 다시 프로젝트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연동할 프로젝트의 지라 싱크 URL 필드 값에 브릿지 서버가 구동될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구조가 브릿지 서버가 중간에 있고 지라로 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지라로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브릿지가 있어서 그 브릿지를 통해서 지라로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지라키 부분은 네, 지라키 부분은 지라에서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입력했던 키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은 지라에서 필요한 필드를 생성할 차례입니다. 지라 사이트의 우측 상단에 설정 아이콘으로 들어가서 이슈 메뉴로 들어갑니다. 커스텀 필드 세팅에서 새 필드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필드 타입을 고르라는 창이 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식 문서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하셔서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대로 샷건 타입, 샷건 아이디, 샷건 URL 세 개의 필드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필드 생성이 완료되면은 이슈 생성 창에서 방금 생성한 필드 3개가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지라의 웹훅을 설정하기 위해서 시스템 세팅 메뉴로 들어갑니다.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지라의 웹훅이 뭔지를 말씀을 좀 주셔야 될것 같은데, 그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라의 웹훅은 지라에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 샷건에서 이벤트가 일어나는 걸 긁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에서 지라나 샷건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시거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을 하시게 됐을 때 그걸 감지하는 센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웹훅 생성 메뉴에 들어오셔가지고 웹훅 이름을 정하시고 URL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샷건에 입력했던 것처럼 지라 브릿지를 구동하는 서버 주소를 넣으면 되지만 지금 웹훅 지라 서버에서 접속이 가능한 URL이어야만 웹훅이 정상적으로 구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데모에서는 로컬 PC에다가 서비스를 실행할 거기 때문에 지라 서버에서 제 로컬로 접속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임시로 이웹 서버를 호스팅 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문서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NGROK라는 사이트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회원 가입을 진행하신 다음에 무료인가요? 네, 무료입니다.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습니다. 다운받은 프로그램의 압축을 풀어주시고 해당 경로에서 CMD 커맨드 창을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통해서 9090번 포트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맨드 창에서 HTTPS 형태로 시작하는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주소를 복사하셔서 지라 웹훅 세팅 부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단의 이벤트 쿼리 부분은 좀 전에 생성해 준 지라 프로젝트를 넣어 주시고, 커멘트와 이슈의 모든 항목들을 체크해 주십니다. 그리고 생성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구글에서 샷건 지라 브릿지와 샷건 이벤트 데몬 소스 파일들을 각각 GitHub를 통해 다운 받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이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네. 아, 네. 해당 소스들을 준비해 주신 뒤에 파이썬의 버추얼 EMV를 통해서 개발 환경을 구성해 줍니다. 네, 버추얼 EMV 환경에서 리퀘어먼트를 실행하셔서 해당 종속성이 필요한 API들을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제 개발 환경 구축이 완료되면은 샷건 페이지로 돌아와서, 잠시만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측 상단에 사용자 아이콘을 누르신 뒤에 스크립트 메뉴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Add Script 버튼을 눌러서 파이썬 API에서 사용할 스크립트 계정을 생성해 줍니다.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키는 다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사한 후에 메모장에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라의 어카운트 세팅에 들어가서 API 토큰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설정에 시큐리티 탭에 가시면은 API 토큰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이는 API 토큰도 다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메모장에 붙여넣어 줍니다. 다음은 샷건 지라 브릿지 폴더에서 새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드신 후에 아까 보셨던 공식 문서를 참고하셔서 환경 변수 값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이트는 아까 개설했던 샷건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스크립트 네임은 방금 생성했던 스크립트 네임 이름과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고, 스크립트 키는 메모장에 복사하셨던 키를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지라의 사이트 주소와 계정을 생성하셨던 이메일을 적어주시고, API 토큰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신 다음에 해당 파일의 이름을 .env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데몬 폴더의 소스 폴더로 이동하셔서 .conf.example로 되어 있는 파일의 이름을 .conf로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파일을 여신 다음에 로그 파일들이 저장될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이 이벤트 데몬을 사용하시는 목적이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이벤트 데모는 이제 샷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들을 캐치해서 그 이벤트에 따른 특정한 별도의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저 샷건 이벤트 데모라는 걸 통해서 샷건에서 이벤트가 일어나는 걸 아까 훅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웹훅을 통해서 캐치한 데이터들을 이벤트 데모를 통해서 무언가를 구동시킬 수 있는 기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 파일 경로들을 수정해 주신 뒤에 밑에 서버와 네임 키 부분은 아까 .env 파일에서 세팅했던 것과
세팅했던 값과 같은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env 파일을 여셔가지고 샷건 부분에 세팅해줬던 값을 그대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밑에 플러그인 경로에는 샷건 지라 브릿지 폴더 내에 있는 트리거 폴더의 경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샷건 지라 브릿지 폴더로 들어오시면 트리거 폴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파일은 저장하신 후에 트리거 폴더 내에 이벤트 트리거 스크립트를 편집기로 열어주시면은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은 환경 변수명이 세팅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까 세팅했던 env 파일하고 변수명이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맞춰줍니다. 네, 이제 연동할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샷건의 스테이터스와 지라의 스테이터스를 일치시켜주는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샷건 지라 폴더에 핸들러 폴더로 들어오시면은 태스크 이슈 핸들러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은 저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스테이터스가 세팅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저 부분과 똑같이 샷건에서도 스테이터스의 쇼코드를 맞춰주시고 네, 이렇게 좌측에 있는 값이 쇼코드와 일치해주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우측에 있는 값들은 지라의 스테이터스와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지라 유저와 샷건 유저를 이메일 비교를 통해서 매칭시켜주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샷건 유저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시면은 이메일로 유저가 매칭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샷건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어카운트 아이디 칸에 특정한 키가 입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지라 브릿지 서버와 샷건 이벤트 데모 서비스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라 브릿지 경로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입력해서 브릿지 서버를 실행해 줍니다. 다음은 이벤트 데몬 폴더의 소스 폴더에 들어오셔서 이벤트 데몬을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라 브릿지 서버와 이벤트 데몬 서비스와 아까 실행했던 웹 호스팅 서비스 3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이제 샷건의 태스크 페이지로 이동해서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 페이지에서 First Issue라는 이름의 새로운 태스크를 생성해 줍니다.
태스크 생성이 완료된 후에 싱크 인 지라라는 체크박스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우측에서 샷건 이벤트 대문에서 반응을 한 후에 지라 브릿지 서버에서도 응답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지라 사이트에서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 동일한 이름의 태스크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샷건에서 해당 태스크의 스테이터스를 변경하게 되면은 다시 지라 페이지에서 동일하게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라에서도 해당 이슈의 상태를 수정하시면은 네, 샷건에서도 동일한 태스크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라에서 해당 이슈를 눌러보시면은 앞서 생성했던 3개의 필드에 샷건의 정보값이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샷건 URL을 눌러보시면은 연결되어 있는 태스크의 페이지가 바로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동일하게 해당 태스크의 정보에도 연결되어 있는 지라의 이슈 페이지가 링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라 웹북과 샷건 이벤트 대문을 사용해서 지라와 샷건을 연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샷건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파이썬 기반의 개발을 통해서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올해 업데이트를 통해 파이썬 3 버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썬을 활용하면은 조금 전에 세팅한 이벤트 때문에 커스터마이즈한 파이썬 스크립트를 넣어서 지라와 좀더 긴밀하게 연동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고, 지라 이외의 회사에서 사용 중인 인하우스 툴들과 연동 작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좀 설명을 띄엄띄엄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셨겠지만, 샷건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테스트 계정을 발급 받으셔서 여기 보이시는 샷건 공식 지원 문서들을 참고하셔서 한번 직접 테스트해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가능한 부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을 쭉 저희가 진행을 좀 빠르게 했는데 사실상 이제 영상 요 지금 저희가 웨비나 하고 있는 건 저희가 큐브렉스나 오토데스크 쪽 유튜브에서 다시 재개를 할 거고요. 저희가 등록을 해놓으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진행을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큐브렉스 쪽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구글에서 검색하셔도 됩니다. 검색하셔서 저희 큐브렉스 쪽에다가 문의를 남겨주셔도 돼요. 그럼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저희가 추가해서 샷건이 기존에 어떤 게임 프로젝트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사례를 저희가 좀 준비해 봤고요. 그 사례는 일단 첫 번째가 EA 스포츠 그리고 세가의 고토다만이라는 모바일 게임 사례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쭉 말씀을 드리지만 저 세가의 고토다만이라는 게임은 과거에 저희가 이북 형태로 약간 어떤 식으로 썼는지에 대한 사례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마찬가지로 주셔도 저희가 그걸 메일로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A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적용되어 있는 EA에서 적용하는 프로젝트들은 많아요. 그래서 포르자라는 자동차 게임에도 사실 사용이 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미식축구 게임입니다. 제가 게임 저 게임에서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저렇게 들어가요. 저 애니메이션이 되는 영역을 샷건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감독이 리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등장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 그리고 페이셜이라고 해서 등장인물들의 표정들
것들을 샷건에 기록을 해놓고 어셋 형태로 보관을 해서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아무래도 리얼한 표정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뭐 퀄리티가 정말 막 너무 리얼한 게임 같진 않지만, 이 게임이 2018년에 나왔더라고요. 너무 리얼하진 않지만,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롱샷이라는 게임이고요. 잠시만요. 지금 일단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미디어에서 사용자들이 약간 턴테이블 형태나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서 이 어셋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기록을 해 주었었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샷건의 RV라는 플레이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플레이어인데, 그 시퀀스 플레이어를 통해서 동영상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동선을 체크하고 애니메이션을 체크해서 프로젝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부분에서, 게임이라고 해서 꼭 약간 엔진의 어떤 배경만 가지고 뭐 리뷰를 하거나 진행하는 게 아니라, DCC 툴이라고 불리는 마야나 맥스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컨펌을 보시고, RV라는 동영상 플레이어를 활용을 해서 기초적인 애니메이션을 잡은 상태에서 엔진으로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퀄리티가 있겠죠.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 걸 지금 보실 수 있고, EA 쪽에서는 지금 뭐, 요 게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게임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고토다만이라는 게임인데, 모바일 게임이에요. 이거는 3D 게임이 아니라 2D 게임입니다. 2D 게임이고, 그리고 글씨를 완성을 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형식의 게임인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캐릭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처음에 초기에 출시할 때 700개의 캐릭터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350배. 이 캐릭터들이 진화하는 거에 따라서 350배가 된다고 합니다, 캐릭터가. 그리고 매달 40개의 신규 유닛들을 등록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생각보다 인기가 좀 많았던 게임이고, 지금도 뭐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많은 양의 캐릭터들을 관리를 샷건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일본어로 돼 있긴 하지만, 아까 저희가 봤던 페이지에서, 각각의 썸네일을 통해서 이 캐릭터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또 보시고, 아까 그 퍼블리쉬라고 파일을 올리는 행위를 통해서, 포토샵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이 캐릭터의 메인 소스를 업로드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서 프로젝트 완료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각각의 아이템, 이펙트 효과까지도 여기서 관리를 다 했고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단계가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출시 당시에 700개의 캐릭터 진화시 드러나 있는 캐릭터의 350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매월 40개의 캐릭터를 추가를 했고, 결국에는 이걸 이 복잡하고 정말 양이 많은 어셋들을 샷건을 통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고, 실제로 뭐 Q&A를 받기 전에 샷건은 사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건 게임 시장 쪽에서 어떻게 샷건을 응용해서 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는 제조, 건축, 그리고 영상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왜냐하면 약간 이미지를 리뷰하고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 툴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각각의 거기다 또 약간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각각 사용하는 내부의 인하우스 툴들과도 연동을 해서 또쓸수 있습니다. 뭐 ERP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출퇴근을 찍는 뭐 그런 솔루션들과도 연동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